가시죠. 예. 물 넣을 필요도 없겠는데 이거. 그냥 이거 팩 붙이기는 좀 아깝고 마셔도 될 것 같아요. 아니 사과 넣고. 아니 근데 계란 넣어서 날개란에 낫걸? 맛이 괜찮은데요? 한번 드셔보세요. 나는 이건 날계란 들어간 게 싫어. 아니 한번 드셔보세요. 맛이 괜찮아요? 아니 이렇게 핥고 거기다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. 쭉 드시면 오이 맛있다. 네, 오이 맛나고. 일단 뭐 먹어서 이 정도 맛있으면 발라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. 근데 네. 너무 많으니까 마셔. 그냥 마시는데 밀가루가 들어서 못 먹어 이제는. 아 날개. 그냥 있는 재료를 드시는 것 같아요. 뭐야? 눈이 저기 붙여. 나 진짜. 어머님 또 등장이고. 아, 예. 그럴만 하겠는데 이거. 아니, 네? 내가 아니, 내가 할게. 아니, 누워 보시라니까요. 내가 할게. 그냥 뚫지 말지 그냥. 아니 뭐 장모님 보이지도 않는데 왜 웃어요? 누워 계속 아 이거 묻기면 물을 좀 이게 물을 좀 묻혀야지 만들면 그거는 더 웃음이 나네 이거 아니 누워 계세요 구멍 뚫는 건 봐봐요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건 사위한테 이제 뭔 꼴이야 야 무슨 연 같아요 연 아니 꼼꼼하진 않으시다 어우 어떡해 입으로 들어가 드셔도 돼요 안 먹은 냄새 나서 뭘 여기는 흐른데 먹으면 이쪽으로 흐른다니까 어디? 아 흐르면 닦으면 되죠 그거는 뭐야 그래서 이제 에스터가 처방해줘서 그때까지 그걸 먹어 그 사람 영어가 이제 눈을 어디 가리고 아니 근데 그렇게 저기 뭐야 그 어디 이비인후과인지 어디서 가가지고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래 그거를? 장인이 결혼하고 나서 가서 이 뭐를 약을 넣는다고 물어봤지. 네. 그러니까 파라피린이라고 그랬어. 네. 그러니까 토끼 새끼냐 사람의 새끼냐 뭘 실험을 해봤느냐고 사람한테다가. 그때는 파라피밖에 없었어요 그게. 그래서 그게 부작용들이 나가지고. 이제는 다 사용 금지가 됐죠. 그 얼마 후에 보니까 없어졌어 병원이. 그 당시에는 좀 긁어냈어. 네. 그랬는데도 이게 다시 몰려. 많이 넣나 보다. 글쎄 용량 그 저기 저 종합병원에 성형외과에 가니까 거기 의사가 그래 이거 너무 용량을 많이 넣어서 그렇다고. 조금만 넣었으면 이 정도는 아닌데 너무 많이 넣었다고 그러더라고. 아 근데 지금은 완전히 돌덩이처럼 변해갖고 뭐 방법이 없어요. 자 얼굴이 너무 좋아졌나 한번 치워볼게요. 치워봐. 아이 냄새가 더럽다. 아이 시크해졌는데 무슨 또 맥 빠지는 얘기를 하세요. 자 수건으로 닦고. 안 좋아. 안 좋아요? 얼굴 팔만해요. 네 이거 알아? 네, 아유, 네, 아유. 아니 붙이고 있는 사진 내가 찍어놨거든요. 한번 보여드릴까요? 아빠. 아유, 보시니까요. 아이 절로 가이. 아이 참네. 에? 이거 봐요. 봐. 뭘 그걸 보내? 절로 가. 이거 봐요. 그 뭐 같으냐 꼭 그저. 아니 피부는 뽀송뽀송해졌어요. 난 보드랗게 나게 그죠? 안 먹을 걸 먹었으니. 아니 장모님만 뽀송뽀송해지 말고. 아니 피부가 작년 안 먹던 걸 먹었는데 그럼 좀 낫겠지 아무래도. 가서 이렇게 저기 물로 헹궈내시고요. 응. 늙어가는 사이도 좀 해줘봐요.
제가